보실까요? 이렇게. 1인 1역은 그 저기에 손님들 카페에 가셔서 1인 1역 검색하시면 제가 1인 1역에 관한 정보 다 올려놨고 데이터베이스 DB, 1인 1역 DB 이렇게 검색하시면 1인 1역 데이터베이스 100몇 개를 이렇게 해놨어요. 근데 꼭 1인 1역이어야 할 필요 없죠. 욕심이 있으면 1인 3역도 되고 4역도 되는 거예요. 왜? 생활기록부에 다 그대로 반영을 해주니까.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한 나는 그렇게 못한다. 선생님은 팩트만 적을 뿐이다. 그래서 요대로 학급 경호팀장, 학급의 생활기록부에 그냥 이렇게 넣어요. 학급의 경호팀장으로 출석부 선생님 사인하기 등등등 하였고 뒷문 잠그기 담당을 맡았고 동료평가 결과. 근데 요즘 또 점수를 적지 말라. 해마다 자꾸 생활기록부 적는 것도 정신없어. 뭐 점수를 적지 말라는 그런 또 있는 모양. 그래서 그럴 때는 대단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어요.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적어줬습니다. 자, 이게. 검찰팀장 이렇게 쭉. 동료 평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.